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기 간단하게 이 식당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오시는 분들 덕을 많이 쌓으시라고 이름도 덕치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덕치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사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몇 년 사셨어요? 주문진에서 7살에 나왔습니다. 아, 일찍 나오셨어요? 네. 어디로 가셨어요? 수원 가갖고 좀 고생을 많이 했죠. 뭐 때문에? 수원, 고생? 안성, 뭐 청주 이쪽으로. 아, 네. 좀 어린 나이에 좀 많이 부모님 일찍 여의고. 네. 뭐 부디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 객지 나가서 고생을 한 거죠. 주로 식당을 하셨나요? 저는 뭐 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 그러면 뭐 나름대로 비법이 있겠습니다. 비법은 뭐 여기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을 다 쓰기에는 좀 바닥이 좀 좁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자리를 잡으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4년 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제2 고향처럼 됐는 10년 지났으니까요. 자, 임계의 자랑을 좀 해주시겠어요? 임계분들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구수하고 네. 정 많고 외지에서 들어왔지만 하나도 외지 같지 않고 가족처럼 이렇게 맞이해줘요. 고향 사람처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해주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생활 어려운 그 과정에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힘도 주셨고 또 네.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버팀목이 되는데 임계분들의 큰 도움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여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 경영이신가요? 저는 가족 경영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예, 쭉쭉 받아갈 것 같아요. 혹시 프랜차이즈를 낼 계획이 있으세요? 아, 저 프랜차이즈에 큰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아들 하나 띄워줘야죠. 그거는 뭐 추후에 뭐 생각해볼 문제고 네. 지금은 뭐 큰 욕심 없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현재 만족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서울 어디에서 하셨어요? 뱅뱅 사거리. 와, 그럼 양지역 바람 밑에요. 네, 그럼 완전히 이제 센터에서 하셨네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그만큼 인정받은 셰프님이시네. 뭐, 그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아주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여기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기 임계 시장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계는 일단 뭐 시장이 넓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에 임계에서 지금 인기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노인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 뭐 원산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토종 이 음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가 오셔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럴 겁니다. 네, 네, 사장님 건강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